축하드려, 무슨. 야, 본선까지 올랐다는 게 뭐야? 일단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했다는 거 아니야. 형님이 많이 썼습니다. 아, 야, 또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은근히 수상까지 기대가 되는데. 너무 많이 드시면 체험다. 야, 상이라는 건 말이야. 아무리 먹어도 이 소화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야. 아유, 어려워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다들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? 저 아무래도 뭔가 은행들끼리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. 뭐 자리를 비웠다거나 선약이 있다고 했답니다. 아니, 내가 이 상인 건설에 김창환이가 밥을 먹자고 했는데 거절을 했다 이 말이지. 뭐 주가 하락 때문에 은행장들이 몸을 많이 사리고 있습니다. 야비한 인간들.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 이거지. 그래,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. 사장님, 뭔가 확실한 카드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, 사장님. 아, 리빙푸드 나영규 본부장 들어오라고. 알겠습니다, 사장님. 네, 나영규입니다. 상인건설 사장 비서실입니다. 네. 사장님께서 잠시 다녀가시랍니다. 알겠습니다.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아나? 상인건설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내가 자네를 야망으로 키웠다면 이제는 생존이야. 날 돕지 않으면 우린 같이 침몰하는 거야. 주리하고 결혼해야 한다.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장 취임도 못하게 될 거야. 주리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 모래네 그 집에서 살 때였던 것 같아. 그때 제부가 나한테 참 잘해줬었지. 나한텐 과분한 사람이었어. 그 사람 나 버려도 나 그 사람 원망 못해. 주리 씨와 결혼하지 않아도 상인그룹 지킬 수 있습니다.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. 넌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일자리 구걸이라 하는 그런 처지를 면치 못했을 거야. 넌 주리와 결혼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회장에 취임할 수 없어.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어. 아빠도 엄마도. 상인그룹 사모님 자리도 잃었지. 그래, 넌 그렇게 잃은 것만 생각하는구나. 할머니, 할머니. 네. 들어가요, 엄마. 어? 싫어, 안 들어가. 너나 들어가, 이년아. 아직 전쟁하실 때 저렇게 벌써 침해 나오네. 제가 침해라고요?